안녕하세요.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KBS 단짝 촬영하느라고 며칠 영상도 못 올리고 조금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월요일 간만에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인사드립니다. 자, 아기들 우리 수영하러 가자. 일로 와. 해리 수영하러 가자. 해리 좋아하는 거 수영하러 가자. 코코 가자. 다 가자. 가자. 자, 아기들 니케는 그날 촬영하다 옹길거리에 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알았어. 니케 이제 여기 어딘지 아는구나. 오케이, 기다려봐. 야, 역시 이상형 고양이가 먼저 들어왔고. 사랑이도 빨리 들어가. 아이고, 그날 촬영할 때 니케는 요 오리보트를 타고 저랑 같이 물에 들어갔었죠. 알았어. 야, 수영해봐. 지켜보는 것뿐. 그치? 해리. 부산 이리 와봐. 근데 물이 좀 차갑긴 차가워요 지금. 저도 그 방금 촬영할 때 물이 좀 차가워서. 애들 수영 많이 하는 거는 30도 넘어갔을 때요. 저도 니케를 올해 수영을 좀 가르쳐 줬거든요. 일로와. 아니, 수영은 니네 엄마가 다 했는데 왜 니가 제일 많이 한 거 같이 그래? 해리는 저 에어건 쏘는 걸 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이제 해리랑 주산이는 저기 물에 들어갔으니까 목욕 시켜주면서 말리고 나와서 이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그렇게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카메라 드니까, 그러니까 맨날 누군가가 찍어주다가 또 갑자기 카메라 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. 이제 이것도 다시 일상이 되게끔 부지런히 여러분들과 아이들 소식을 함께 나누는 설악산 구독수가 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까지 조금 제가 좀 숨 고르기 좀 하고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촬영 뒷이야기 이런 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